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4번째 강좌로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묵상할 이 구절 말씀은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일이 끝난 이후에는 마지막의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바른 성도의 자세를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또한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 우리 제자들을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충만하길 바라보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구장의 말씀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은 70일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내일 말씀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가브리엘의 출현과 예언에 대한 해석 부분이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내일이고 이 20절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냐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명확하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회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의미가 우리를 향한 심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성도를 향한 심판과 악인을 향한 심판의 성격이 얼마나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 회복이라는 전제하에서 전제가 아니죠. 이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단 두 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근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봅시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 이제 벨사살 왕 때의 예언은 8장까지의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9장에서는 그 배경이 어디로 바뀌냐면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그때, 즉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그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책을 통해서 기록된 즉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록하여 남겨둔 예레미야서 그 책을 통해서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지금까지의 환상을 간직하여 기록하고 계승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즉, 이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를 계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미 계획되었고 선포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니엘이 확인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인생도 그러했지만 지금 무엇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냐면 그 이전에 왔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즉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고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승리한 삶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간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나요? 이것을 계승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다니엘의 인생이 이 말씀과 떠날 수 없음을 역사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과 함께하는 8장에서 12장까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란 어려워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서의 내용은 이야기 같아서 쉽고 예언서의 말씀은 깨닫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계승하고 계승받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선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받았고 계승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을 이미 선언하시고 그 선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던 이 다니엘이 어찌 악인들의 궤계로 만들어진 악한 법에 굴복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경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세상적인 환경에 일일비하지 않게 돼요. 그것은 이미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과 6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동일함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 어떠한 세상적인 환경보다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 앞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뒤에서 계속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함께 소유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제자들을 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역사서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예, 다니엘처럼 양육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바로 전한다면.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학문과 다름이 없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니엘처럼 되면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너희들이 열심히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뭘 하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똑바로 자라고. 왜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상처 주고 꺾어버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은, 8장에서 12절까지 나타난 이 다니엘의 모습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길이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도 이 말씀을 받고 내일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특히 내일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는 간단하게 보고 중심 사상의 내용을 좀 더 우리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언제인가요? 예, 이제 메디아 바사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뜨게 됐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열려진 비밀이에요. 이미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대로 이사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탄식처럼 이것을 거부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이 감춰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든지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든지 오히려 이 시대를 연약한 세대로 만들고 있는데, 다니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였으며 훌륭한 신앙에는 이렇게 복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는 성도들은 비록 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에게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유지돼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온 다니엘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민족의 해방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서 찾아내게 되었어요.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를 깨닫게 되자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민족의 대표에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해방의 과정은 물론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것까지를 계시를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견이 1절에서 3절이고 위대한 기도가 3절에서 19절이고 위대한 계시가 20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니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귀 기준만 알고 있어요. 특히 스페너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보석의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9장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부분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9장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며 초림의 중점은 그의 죽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초기의 사건과 예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일방적으로 강조하였어요. 그러면서도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화려하고도 광범위한 구속을 약속하였어요.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일찍 나온 세상 나라들은 자취를 감추고 인격자이신 메시아가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적이지만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고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구속사의 놀라운 전환점을 다리오 왕 원년에 주전 538년경에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거듭 가브리엘 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대가요. 바벨론의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로 쓰신 일임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장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쓰신 것은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로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우리들을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전에 70년 형기를 정하시고 형기를 마치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키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25장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본문의 책을 보면은 박요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실어놓고 설명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우선 25장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분명하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이사야서 44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44장 28절을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즉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하시고 4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게 하심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였고 주전 536년에 해방령을 내렸어요. 이 시기에 다니엘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약속을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헌신하며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권능이 다니엘의 삶을 주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의 삶을 주관하려는 왕들은 결국 다니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쓰는 이유는 그의 미첨함, 엑셀런트 스피릿, 곧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자신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음을 알아요. 이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를 중요하게 쓰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의 궁합에 맞고 그들의 뜻을 너무나 잘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쓰게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을 믿게 될때 기도했어.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간의 신비적 체험이나 의식이 없는 무아지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자가 바른 태도임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이 구속이 어떻게 성취됨을 가르쳐 주셨고,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본질, 본 모습에 대해서 이미 밝히 알려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를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성도의 특징,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 바로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이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쓰신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다니엘을 통해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어려서부터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